청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태종 40년 법어 인생 백년여 붐 태중 유행근 정진 홀망지중령 차사 역허 불매야 놀랏 인생 백년이 뜬구름과 같으나 그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이 있어 바쁜 중에도 이 일을 밝혀낸다면 역겁에 매하지 않고 편안한 낙을 누리리라. 나날이 새 아침이건만 누구네를 보내고 신축년의 새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이 부처님의 법음으로와 하여 천둥으로 올리고 번개의 성광으로 온 세상에 무차로 비춘 이산아대지가 그대로 화장세계이고 대평성세입니다. 건연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는 등한시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만을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한 무한 경쟁과 생태계의 타회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주법계는 인드라망 이어연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한 집안 이요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라 한 모음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의 자기 훼손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단목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흉과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합시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나고 날청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간절히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불기 1565년 2001년 1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